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인데 우리는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 됨됨이가 흔들리면, 자존심이 강하면, 내 자존감이 낮으면 눌러야 되는 거예요. 네. 도전적인 아이들, 요즘 아이들 다 그렇거든요. 차라리 그래? 생각하는 거 얘기해봐.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때? 이런 식으로 도전적인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죠. 어떠세요? 만약 내가 저렇다. 이것도 예스고 저것도 예스고 어쩌지 어쩌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지금 표정들이 아주 시무룩하세요. 근데요, 너무 감사한 건 오늘이 too late가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부모의 파워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나중에는 우리 아이 옆에 있지 않아도 얼굴이 보인대요. 엄마 아빠의 어떤 표정이 보였으면 좋으시겠어요. 또 부모의 파워는 내가 옆에 있지 않아도 목소리가 들린대요. 어떤 목소리와 어떤 말이 들렸으면 좋으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정말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또 참 한 부분만 건강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건강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완전한 나라는 게 있어요. 나는요, 그냥 밥 먹고 살면은 이게 끝인 게 아니에요. 자기 발달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지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뭔가 공부하고 있을 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안 다니셔도 돼요.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발달해 가고 발전해 가는 게 너무너무 아이들은 보기 좋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집착 안 하거든요. 자기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제발 저 없이도 행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많은 부분들이 다 자극을 받고 동시에 성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최고로 지적인 넘버 원이 안 되셔도 되고 그냥 나만의 최고의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반에서 1등이 아니어도 그 아이만의 1등으로, 1등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 정말 장애들도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 아이의 모습, 최고인 모습으로 살면은 정말 부모로서는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 아이의 최고의 모습. 제가 하버드가 왜 멋있는지, 제게는 왜 멋있는지 알려드릴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어딘가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야 할 분위기예요. 왠지 아세요? 공부가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가 재밌죠? 공부 왜 하십니까? 하고 학생한테 물어보잖아요. 다 답이 있어요. 저는요, 성장할 때 이런 게 너무 부족했어요. 저 그거 빨리 공부해서 가서 채울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아이들이 저처럼 고생 안 하도록.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해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막 빨리 듣고 싶어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이게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에게 너 왜 공부하니? 안 하면 죽어요.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죠,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부가 진짜 재밌는 아이들은 의미가 있어요. 목적 의식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기부를 할까? 공부는 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확실하고 도덕적인 부분도 확실해요. 남과 공감 잘하고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그 스킬이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자신을 늘 비판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어떻게 하죠? 우리는 칭찬이라고 하는 말도 참 뼈가 있어요. 야, 머리 자르니까 훨씬 낫다. 이게 칭찬인지. 아니, 예전에는 아니면 참 얼굴은 예쁜데 점점점 뼈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렇게 비판하고 자꾸 뭔가 자를 갖다가 잰다면 남에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발달된 사람들은 남을 편안하게 해줘요. 자존감이 높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부분에 적당히 건강한 자극을 받고 이 모든 부분이 같이 성장하는 거. 이렇게 된 사람이 정말 자기 최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자극을 못 받고 예, 성장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 어른인데도 화가 나면 뭐를 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봐 했더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언제 뜯고 던지고 막 싸우고 그럴까요? 부부싸움 할 때 맞죠? 근데 사실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어릴 때 3살, 4살 아직 이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죠? 당기고, 잡아당기고, 던지고, 막 꼬집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서른 몇 살, 마흔 몇 살, 쉬운 몇 살이 됐는데도 화가 났을 때 확 던지고, 뺏고, 때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성장을 못한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는 스킬을 못 배운 거예요. 지극히 건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성장을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못 주고 있어요. 숙제 많아? 밥 먹었어? 시험 잘 봤니?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와, 나 오늘 너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행복하다. 오늘 살면서 어땠니? 이런 거는 정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오늘 뭐였니? 누구랑 가장 뜻깊은 대화를 나눴니? 이런 것들은 감정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감정적으로 자극을 막 시키는데 매번 알았어 들어가 이런다면 감정적으로 크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그 어렸을 때 하는 행동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또 자극을 너무 많이 받는 부분도 있어요. 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해주는 말 뭐였죠? 가 공부해. 한 아이가 저랑 상담을 오랜 시간 동안 뭐 세대 차이 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겠대요. 아, 그래, 좋은 아이디어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하고 제가 연습까지 시켰어요. 아버지가 계시면 어떻게 할래?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아버지께서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는데 이 뒤에 가서 얼마나 떨렸겠어. 난생 처음 고등학생인데 아버지 뒤에 가서 사랑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가 얼마나 놀라셨겠어. 이 아버지도 자기도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거. 사실 우리 세대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자주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가 공부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 그 중요한 그 순간에 왜 가 공부해가 나왔습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아 그냥 늘 아이에게 매번 생각 없이 한다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하시니까 그냥 늘 했던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적인 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요즘 세대는 I 제너레이션이에요. 나 제너레이션도 되지만 인포메이션 제너레이션인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다른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엉뚱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시켜놨더니 집에 와서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일을 하지를 못해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가 공부만, 결과만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부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정말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보면 세상에게도 자기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이에요.
일단 남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물론이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기부를 위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에 채워넣을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좁아요. 저는 한국을 종종 나오는데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시골에 있는 친척들보다 너를 더 자주 본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이 좁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만 한국 나라에서 잘해야 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아이, 어디를 가나 거기에 영향력을 가지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이를 이왕이면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티미티 황이라는 이 학생을 보고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예요. 이 학생이 지금은 학생도 아니죠. 프린스턴 대를 나오고 엄청난 사업가예요. 여기 보시면은 2014년 베데스다 월간지에서 꼽은 청년이었고 차세대 빌 게이츠라는 그 별명까지 있어요. 2016년에는 포브스지에서 꼽은 포브스지요. 올해의 인물,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청년 CEO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될까요? 0.1%의 비밀이 있었겠죠. 여기도 정말 거울이 되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넓은 세상을 생각하게 하고 네 반에서 1등 해야 돼 이런 것보다 우리 아이가 과정을 충실히 하는지,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이 아이가 뭔가 리더십을 보이는지, 환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인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CEO가 된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과타말라에 선교까지 다녀오고 이때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물어보셨어요. 너가 다녀온 다음에 느낀 게 뭐니? 감정적으로 키워준 거죠. 지적으로 많은 걸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주어진 공간에서 비영리 단체를 하나 세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Operation Fly라는 비영리 단체예요. 이거는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과외시켜주는 그런 단체예요. 돈도 받았어요, 실은. 근데 받은 돈으로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디미티 황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의사가 되겠대요. 아, 정말? 그럼 왜? 왜 의사가 되겠다는 거야? 저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할 거예요. 참 개념이 다르죠. 왜 의사 되고 싶은데 정말 특히 돈 없고 도움은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 우리가 아이들 잘 될 거야 믿고 아이에게 정말 내가 사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 해도 저절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존감 높은 아이를 키워내시고 싶으시다면 정말 건강한 아이,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공부를 가지고 이 사회를 채워나갈 수 있는, 자기 자리에서 이 사회를 흔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실패를 해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오뚜기 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텐데요.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파이팅 한번 하고 끝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